광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교직원 2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전동 드릴로 위협하며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는데 해당 교직원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남자인지 확인해보려 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. 김준희 기자입니다.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.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시쯤 점심시간이 끝나 교실로 돌아가려던 8살 이모군을 누군가 불러 세웠습니다. 이 학교 행정실 직원 54살 오모 씨였습니다. 오 씨는 이군을 사무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힌 뒤 남자인지 확인해보자며 성기를 수차례 만졌고 사무실에 함께 있던 시설 담당 56살 정모 씨도 이군을 강제로 껴안았습니다. 오 씨는 이군이 계속 울먹이자 사무실에 있던 이 전동 드릴로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군은 가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군 부모는 곧바로 두 교직원을 신고했지만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해 직원들과 한 달 넘게 마주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 붙잡고 만지고 막 이랬다는 건 인정했으니까요. 어떻게 했는지 여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당사자들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. 애들 또 이제 또 좀 귀엽고 이 바람아닙니다. 소파 가운데 안치기래. 안아주고서 간장 풀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. 경찰은 오 씨 등 두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. TV 조선 김준희입니다.